농협중앙회는 지난 보름 동안 경북 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 현장에 연 인원 2천 명의 직원을 투입했고 8월에도 계속해서 복구 현장 일손 돕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은 농협중앙회 이재식 부회장 등 임직원들이 예천군 감천면에서 고추밭과 인삼밭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. 농협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을 위해 범농협 차원에서 30억 원의 성금을 조성 중이며 무이자 재해자금 3천억 원도 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